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아입니다. 오늘은 견우가 애정을 찾는 맛, 양, 가격이 좋아서는 2대 돈가스 맛집 훈카츠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원일 셰프가 운영하는 비밀과 더불어 인근에 가면 자주 방문한 단골집입니다. 영업시간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11시에 문을 열어 오후 9시에 문을 닫습니다. 토요일에는 조금 더 늦게 문을 열고 좀 더 일찍 문을 닫습니다. 아름다운 일요일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빠진 때를 기다려 사진에 담았습니다. 잔잔한 느낌이 마음에 드는 곳으로 깔끔한 분위기에서 잘 맞는 카츠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메뉴와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카츠와 카레, 추가 메뉴로 구성되어 있고 카츠의 경우 멘치카츠, 히레카츠를 알아줍니다. 물론 로스도 좋습니다. 가스 오브 시 베이스의 국물과 기본 차린 제공됩니다. 주문한 히레카츠와 멘치카츠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무리해서 먹는 편이 아닌데 여기만 가면 오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레카츠는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누가 보아도 보디감이 상당합니다. 잠시 후에 단면을 보면 알겠지만 이곳은 기본적으로 양으로 승부를 하는 곳입니다. 고로 육식러들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훌륭한 단백질 먹는 데 있어 탄수화물이 빠질 수 없습니다. 함께 먹어야 기분 좋은 든든함이 오래 유지됩니다. 오리엔탈 드레싱을 올린 양배추, 조금 느끼하다 싶을 때 중간중간 샐러드로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비주얼부터가 남다릅니다. 얄팍한 스타일의 돈가스가 아니라 고기 중심의 구성이라 두툼해 육식러들을 위해 특화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겉바 속촉으로 겉은 기분 좋게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이 잘 살아있습니다. 중심이나 안심 모두 2-3일 숙성 후 손님상에 올려서 그런지 별다른 잡내가 나지 않으면서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잘 살아있어 very good. 고기 두께가 이 정도는 돼야 먹고 나서도 보람이 있습니다. 안주로도 좋은 돈가스로 아름다운 불금이라면 혼술 안주로도 그만입니다. 물론 탄수화물과 더불어 든든한 느낌을 바로 업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곳의 진정한 넘버는 멘치카츠. 보기에도 잘생겼습니다. 역시나 보디감은 로스카츠, 히레카츠에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내용물 궁금하게 하는 두툼한 비주얼, 과연 속에는 무엇이 들었을까요? 살코기와 양파를 치대어 만든 카츠로 살코기는 후지와 소고기 목심을 사용해 두 가지 식감과 육즙의 공조를 통해 감칠맛을 최대한 끌어올렸고 달달하면서 알싸한 양파가 들어가 느끼한 맛을 잡아줍니다. 먹다 보면 육즙이 팡팡 터지는 게 느껴집니다. 잘 만든 서양식 만두를 먹는 기분도 듭니다. 어찌 보면 밥을 따로 제공할 것이 아니라 아란치니 느낌으로 만들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육즙을 즐기는 분이라면 특히 소와 돼지의 감칠맛 나는 육즙의 밸런스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멘치를 1바로 강추, 히를 2바로 추천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시그니처가 정답입니다. 이것은 카레도 잘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포스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맛있는 맛집, 멋집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